자, 오늘 501쪽 24장이에요. 제야 문활인자는 수고지말 정유인언이라도 기충지야로소이다. 제발하비 기연야리오 군자는 가서야 언정 불가토야면 가기야 언정 불가망냐니라. 유빈군이말 유인지는 당자이니라님 금총지람 종원위수지여 정이구지야람. 제아 신도부득이 오위인지 함해구로 유차문이람. 선은위사지왕구요 함은위함지여 정이요 기는 이 광지 이비지 소유요. 망은 이 매지 이리지 소문이 계신제 정상이라야 내가이 구청중지니니 약중지여 정즉 불보는 구지의라. 자리신명하야 인소이효님 인자수처로 구이니 불사기신이남 연이나 푸릉 여차지우야람. 이게 이제 추측으로 자신의 핵을 긋는 거거든요. 아, 이럴 경우에는 난 못하지라는 그런 핵을 긋는 핑계야, 사실은. 제아라는 사람이 저 위에 나왔었잖아요. 이게 낮잠을 자다가 군현님한테 혼났던 제자인데, 제아가 묻기를, 어진 사람은, 수, 고지말, 비록 고하기를, 정유, 인원이라도, 저 우물 속에, 거기 어진 인자, 밑에 있는 인자는 사람 인자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우물 속에, 그 안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기충지야로소이다. 인자는 사랑을 주축으로 하다 보니까 산 사람 우물속에 빠져 죽는 게 안타까워서 우물속으로 기어 들어갈 거라 그 말이에요. 우물 밖에 있어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진 사람은 우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할 것 같다는 거지. 이제 제아가 묻기를.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발 하위 기었냐리요. 그러자 공자께서 답하시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야. 군자는 가서야 언정 불가함냐며. 군자라 하면 가서, 서자는 갈 서자니까 거기 우물까지 가기는 할지언정 불가함냐며 거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고 우물 속에 가 기야 언정 불가망냐니라. 속일 수는 있을지언정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 속일 기자와 속일 망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속일 기자는 이치에 있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망자는 이치에 없는 그걸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에 있는 걸로 그럴싸하게 속이면 속을지언정 이치 없는 걸로 속이는 것은 속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아라는 사람이 어디린 자, 인한 사람, 인자는 사랑을 앞세우다 보니까 사람 구하는 쪽에 앞세워서 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왜 사람이 후하고 한 사람은 그냥 다 속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안은, 아, 그게 무서워서 저는 인공부를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를 댄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공자께서 단연코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신 거예요. 유빈군이 왈. 이게 빈군은 그 장인 어른을 빈군이라고 하는 거죠. 승이 일시야. 그래서 유빈군은 그, 저, 주자의 장인 어른이야. 유빈군이 말하기를, 유인지인. 거기 정유인언 할때그 인자 있죠? 그 인자는 마땅히 사람 인자를 써야 된다라고 자기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종지라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해석을 해보겠노라 그거예요. 그러고 보면 당신 장인어른도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인 거지, 그죠? 종원 위 수지어 정의 구지하라. 여기 따를 종자 기 종지야로 쏘이다 그랬거든요. 제아가 그 사람은 아마 그 속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종은 수지어 정의 구지하라. 우물 우물로 따라 들어가서 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야 신도 부독이 우 위인지 함해고로 유창운이라. 이 제아라는 사람이 도를 믿기를 독실하게 믿지 못하여서 뭘 걱정하고 앉아 있냐면, 인지 함해, 인을 하는 것이, 인이 이 함해, 인을 하다 보면은 우물 속에 빠지고 해가 될까봐 걱정을 한 거야. 이는 사랑이니까 남을 사랑하다 보면 자기가 이런 곤란에 빠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질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유 차문이라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율곡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우리가 이 성악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신, 못 믿고, 못 믿고, 둘째는 뜻을 세우지 못했고, 셋째는 실천을 하지 못한다. 그거예요. 딱 그거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도 신도 부도, 도를 믿기를 독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은, 이 서자는 사지 왕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구하게 하는 거예요. 예, 가서야 언정 불가함이 됐잖아요. 우물가에 가기는 해. 가서 거기서 어떻게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을 건질지 걱정을 하지, 우물로 따라가서 죽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함이라는 것은 함지어 정요, 우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우물 밖에서 구하려고 생각을 하지, 같이 우물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대다 죽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기는, 이 기라는 것은 위 광지 이 리지 소유요. 광자는 속일 광자예요. 이지 소유, 이치가 있는 바로서 속이는 거야. 그게 이 속일 기자야, 기. 망은 위 매지 이 리지 소문이, 이 망이라는 것은 이 매자는 어둡게 할 매자잖아요. 이치가 없는 바로서 속이는 거야. 어둡게 하는 거야. 이 망자와 기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이치로 그럴싸한 것은 속을 수 있지만, 이치에 가당치 않은 것은 속지 않는다 이래요. 요 예가 맹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자산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어떤 사람이 물고기 큰 거를 살아있는 물고기를 갖다 뇌물로 바쳤어. 뇌물로 바치니까 정자산이라는 사람이 아, 그 물고기 참 그냥 내가 먹기는 아까 그렇고 뇌물로 받지 않을 거니까 갖다가 저 저수지다 넣으라겠거든. 근데 저수지 관리인한테 딱 주고서 갖다 넣으라고 하니까 이 관리인이 그 잡기도 어려운 큰 고기니까 그놈을 갖다 홀딱 삶아 먹고 와서는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갖다 넣느냐? 이렇게, 네, 넣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네, 처음에는 물에 넣으니까, 물밖에 나왔던 고기라서 힘이 없어가지고, 한참 동안 기운을 못 쓰고 있다가, 한식경쯤 지난 뒤에, 엎어졌다, 잡혔다 하더니, 쑥 들어가 버려야 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정조산이, 아, 듣기 소재라, 듣기 소재라. 야, 그 물고기 참, 저살 곳을 얻었구나. 자신의 살 길을 찾았구나. 이렇게 좋아하니까 이 정자산이도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그 응? 내가 이렇게 후딱 삶아먹고 그랬는데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맹자가 그때 잘라서 하는 얘기가 이치에 닿는 거짓말은 군자가 속는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 뻔하잖아요. 물고기 갖다 놓으면은 그렇거든 실제가. 근데 이치에 없는 말로 그리고 속이는 것은 속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제 우물 속에 지금 여기 우물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우물이 되게 깊을 수 있잖아요. 깊은 우물 속에 사람이 빠졌다고 할때그 사람을 구하겠다 우물 속으로 들어갈 위치는 없다 그 말이죠.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개 신제 정상이라야 네 가이쿠 청중지니 아마도 자신이 우물 위에 있어야만 곧그 우물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니. 약 종지어 정직 만약에 그 그를 따라서 우물로 들어가게 되면 불분은 구주이라. 다시 그를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차리 신명하야 이 이치가 심히 분명해서 인소 이론이 사람들이 쉽게 알수 있는 단이 임자수 저러 구인이 불사귀신이요 어진 사람이 비록 남을 구하는데 절박하다 하더라도 절박하여 그 몸을 사사로이 두지는 않지만 지 몸을 아끼진 않지만 그 말이죠. 그러나 불응 여차지 외라. 응당 이처럼 어리석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예요. 거기